여기는 목포군의 신안 앞바다 문화재 발굴 현장입니다. 계속해서 바다 및 문화재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조사단은 침몰됐을 것으로 보이는 옛날 선박의 쇠닻 한 점을 건져 올렸습니다. 길이가 2m 35cm나 되는 이 닻은 갈고랑이가 4개 달려 중국 배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. 또한 중국 남송나라 고종 때 만든 엽전도 건져냈는데 이로써 난파선의 조난 시기가 적어도 엽전이 주조된 1130년 이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해군의 협조로 문화재관리국 조사단이 건져올린 보물은 1300여 점에 달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유물이 인양될 것으로 보입니다.